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특강할 때 했었던 거지만 분사구문 나왔었지? 오늘 보는 게 분사구문이야. 알았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간단하게 분사로 만저 부사구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접속사 빼고 이렇게 부사절 돼 있을 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 시제 비교한 다음에 같으면 현재 분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 응? 그게 이제 분사 구문이지. 128페이지. 그지? 128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단어 봤으면 이제 130페이지. 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사절이니까 먼저 시간의 부사절부터 살펴보는 거지. 아까 영작할 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접속사 생략 안 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랬지? 이렇게. 자, 여하튼 여기는 거의 다 생략되어 있는 구문인데, 뭐 해석상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한번 쭉 봐보고, 저기 체크만 한번 해주면 돼. 그지? 네.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 뭐지? 543번부터. 유선이. 진로를 결정할 때, 그지? 이 패스가 길이잖아.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하면 진로겠지 뭐. 응? 진로 결정을 할때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인터리스트는 관심사지.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544번. 준. 그렇지. 이게 여기 write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요거 write 해석 어떻게 했어? 이거 안 했어? 명사로 뭐지? write가 권리.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는 셈이 된다는 거야. 그 누군가의 권리는 뭐에 대한 권리지? 진실에 대한 권리. 그지? 그걸 훔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거. 545번? 음식 관련해서 보셔야겠다.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레스토랑 앞에 있는 긴 줄에 서 있어야 했다. 그렇지. 요거 이제 서빙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지? 서브가 섬기다 접대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46번은 분사구문이 요렇게 들어가 있지. 그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돼. 해석은 똑같아.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훌륭한 독자들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훌륭한 독자들은 책 읽을 때뭘 해가면서 읽어? 예측을 해가면서 읽는다는 거야. 그래, 뭐 하기 위해서? To focus on이잖아.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자기가 뭔가 제대로 comprehension,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측을 해가면서 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547번은 분사구문이 어디에 달려 있어? 뒤에 달려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봐봐. 원래는 and arrived 이렇게 써도 되거든. 맞지? 근데 and arrived 이렇게 써도 되는 걸 and 어떻게 써? 지워버리고. 주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버려두고. arrived 시제 똑같으니까 arriving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뒤에다가 달아주는 연속 동작일 때 and 이하를 지우고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거를 하나 주의를 해주면 돼. 요런 비슷한 게 549번이야. 테이블에서 빨리 일어나다가 어떻게 한 거야? Knocking over a glass of water. 물잔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지. 548번은 뭐야? 봉투를 뜯어보니까 봉투를 뜯고 나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발표자가, 프리젠터니까 발표자가, 아나운서 발표하다지. 여우주연상, 그지? 수상자를 발표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쭉 봤어요.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다음, 11-2번. 요번에는 이제 그러면 접속사가 생략된 게좀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원인이나 조건이나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
그지? 네.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건 역시 문맥상 하는 거다. 문맥상 어떤 접속사로 해석해야 될지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애매하면 접속사를 남겨두는 거야. 그냥. 원래 그래서. 그래서 555번을 먼저 해볼게. 답을 맞춰보면, breaking your word again이잖아. You will lose trust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if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맥상 적절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552번 보니까 little이 들어갔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거의, 뭐뭐, 안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knowing little of the city 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를, 여행 가이드를 고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분사구문하고 비슷한데, 유선이 해석하면. 조언을 구하러 온거 아니야. 그치? 낫을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 주의하면 되고. 원인으로 해석을 했냐, 그치? 네. 그 다음, 554번. 그렇지. 지금 objective가 명사로 쓰였어요. 목적. 명사로 쓰였고. determination. 결단이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지? 계획과 방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556번. 몇 가지 점들이, 완벽히 마스터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밖에 배우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 보면 admitting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보로 해석한 게 맞아. 방금처럼. 그래서 일부 포인트들, 일부 논점들은 완전히 마스터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하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find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English가 이게 목적이지. Quite interesting. 이게 목적 보호 아니야? 응? 학습하기 꽤 재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팁을 보면 분사구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맥 보고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surprised to see her crying. I tried to cheer her up. 이렇게 돼 있으면 놀래갖고 그녀가 우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응? 격려해 주려고 막 애를 쓴 거 아니야? 그죠? 요거를, 사실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첫 번째 것처럼 봐도 되고, 두 번째 것처럼 볼 수도 있지 않냐? 응? 라고, 이렇게, 문맥상. 그죠? 그래서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됐죠? 영작을 할 때는, 그러면은 애매할 경우에 이렇게 영작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지, 사실은. 그죠? 예? 자, 어쨌든 독해 지문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32페이지.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의 형태. 뭐냐면, 어차피 분사구문도 분사에서 나온 거니까, 너네 완료 분사구문 있지?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야. having pp. 그지? 그러고 수동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는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being이나 한시제 앞섰을 때, having been. 이게 생략될 수가 있지. 아싸리, 아예, 아까 우리 영작할 때 봤었는데, 명사, 형용사, 보호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기에는 앞에 역시 being이나 having been이 역시 생략된 거야. 아까 예문에서 afraid of로 시작하는 예문이 있었잖아. 응? 뭐뭐가 afraid of distraction. 그 예문이 있었지. 응? 그런 거. 563번 먼저 할게. 주어가 words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도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응? 조심성 없이? 사용? 말이 주어니까? 사용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가지? 관계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557번, 8번 한번 계속 보고. 그죠? 그리고 559번부터 또 순서대로 해볼까? 유선이.
지금 having drunk를 썼으니까 잠잘 수 없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메디컬 체크. 그냥 건강검진. 우주선에 탑승을 했지. 마지막 이제 건강검진 끝내고 탑승을 했지. 그러니까 having head가 한 시즌 앞섰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려고 저런 식의 표현을 쓴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61번처럼 가운데 집어넣어도 돼. 이렇게.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종소리를 못 들었지. 그래서 계속 티칭을 하고 있지. 싫잖아 이러면. 그지? 그래. 다음. 소민이. 영어로 해석하면 시는 그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주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translated. 앞에 being 같은 거 생략된 거지. 영어로 옮겨지면 시는, 그 시는, 이 시는 아름다움을 잃게 될 거다. 우리가 참 번역 중에 제일 힘든 게 이런 거 아니야? 시는 번역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지? 그 리듬감 이런 게 다 깨져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564번. 요거는 having been에다가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결합돼 있지. 뱀한테 물려가지고 뱀한테 물리고 밧줄을 겁내한다. 우리도 비슷한 속지만 비슷한 속담 있지 않니? 잘하고 놀란 것. 그렇지. 잘하고 놀란 것. 그 속담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다음 거는 언뜻 보면 이상한 문장 같지만 올바른 문장이야. 그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데? being이 생략된 거야. 그지? 친절한 사람이라 그녀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아까 비슷한 내용 봤었잖아, 이거. Afraid of being punished. 네? 처벌받을까 겁내서 겁내가지고 그래갖고 사실을 말하지를 않았던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완료 분사 구문이랑 수동태 분사 구문도 잠깐 형태를 살펴본 거야. 자,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을 하면 안 되지.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하는 거야. 생략하면 안 되거든. 그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문법용으로 뭐라 그래? 독립 분사구문이라 불러. 그런 걸. 알았지? 그러니까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내버려 두는 걸. 그죠?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해. 아까는 독립 분사구문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라 그랬지.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안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어. 알았죠? 그래가지고 567번 같은 예문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른 모든 게 동일하다면 나는 이게 더 좋다. 이건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그죠? 568번 같은 경우는 저가 주어가 다른 거 아니네. 그냥 주어는 그대로야. 그죠? 작은 행동들이 수백만 명에 의해 multiplied, 배가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다. 라고 좋은 말 같아, 그지? 다음 거. 다음 거는 잘 봐. 이 시 비인칭 주어잖냐. 시간, 날짜, 날씨, 뭐 요일, 거리, 뭐 이런 거 아니야? 국경일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국경일이라 모든 은행과 관공서가 문 닫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하나씩 또. 70번. 그렇지. 요거는 거의 관용적인 용법으로 굉장히 잘 써요. 모든 것이 고려되었을 때, being이 생략된 구문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모든 점이 고려돼, all things considere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치? 어쨌든 간에 요거는 워낙 자주 쓰는 표현이야. 네.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최고 적임자다. 네? 그리고 571번도 재밌는 표현이지. There is there라에서 there은 주어가 아니에요. 지우면 안 돼. 네? 주어는 그 뒤에 있는 게 주어잖아. 그러니까 there being no vacancy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은이 해석해보면 그래.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있었던 거 아니야. 네? keep ing가 계속해서 뭐 하다. 그죠? 네, there being, 요 표현.
주의하면 됐대요. 다음 거. 손민이. 우리는 바깥에 가서 만원경을 설치해 놓고 만원경을 별들을 별 행성 뜨나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보기에 설치해 놓고 날씨가 허락해 준다. 그렇지. 날씨가 허락해 준다면. 응? The weather permitting. 이게 if the weather permits.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죠? 부사절이 꼭 앞에 나와야 돼. 뒤에 나와도 되잖아. 응? 그리고 주어가 다르니까 the weather. 하고 permitting.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해가죠? 응. 그러면 이제 동사가 여기서는 head가 향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동사가 setup이었고, set이었고. 그죠? 응. 자, 다음 거. 또, 유선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갈등 상황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접속사를 살려놨지. Y를 그대로 살려놓고 뒤에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하면서 갈등 상황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다음 거. 그렇지.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은 절대 안 잊혀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주어가 어차피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었기 때문에 과거분사 scene으로 해준 거지. 그리고 once는 접속사다. 일단 뭐뭐 하면. 응?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일단 보여지면 말 그대로 하면 일단 보여지면 절대 안 잊혀지는 그런 장면이다. 그죠? 다음 거. 중국어로 쓸 때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 아니 두 가지 글자로 구성되어 있지. 네. 하나는 위기를 뜻하고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그렇지. 우리가 위기를 한자어로 하면 하나는 위태로 위자니까 danger 위험을 의미하는 거고 기자의 그 기자는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기자라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when written 여기 앞에 being 생략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음. 우리가 분사구문 방금 봐봐. 방금 우리가 방금 예문에서 보면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르면 내버려뒀지. 같으면 지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사구문에서는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는 걸 안 배워. 어차피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경우가 이 관용적 표현이야. 관용적 표현들이 사실상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단어만 알면 generally speaking, 또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roughly speaking. 그지? 또 speaking of, 누구누구, judging from 뭐뭐, judging by 뭐뭐, 또 granting that, 요거는 뒤에 주어 동사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한 번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578번 엄밀히 말하면 너의 논증은 너의 주장은 초점을 벗어났다. 논점을 벗어났다는 거고. 그죠? fame이라는 단어 뜻이 뭐지? 명성이지 뭐. 명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판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런 거네. 그 다음에 580번은 그녀의 첫 소설로 판단하던데 그녀는 위대한 소설가가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런 ing 구문이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아예 굳어져 버려가지고 밑에 팁을 보면 전치사로 굳어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considering이라는 표현 아까 봤을 거야. 응? All things considered 그 표현에서 봤었을 텐데 considering, including, excluding 특히 regarding 이거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지. regarding, concerning, respecting 이런 단어들은 그냥 about의 뜻으로 아예 자주 쓰여버려. 그죠? 그래서 regarding 이거 잘 기억해. regarding,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 이런 거는 아까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다른 거고 그치? 관용적 표현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이건 팁을 먼저 볼까? 이거 아까 우리 영작할 때도 했지. with 목적어
그 다음 뒤에 분사나 형용사, 부사, 전면구. 전면구도 뭐 형용사나 부사구니까요. 해석은 뭐뭐가 뭐뭐한 상태로. 그죠?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분사구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기 형용사, 부사 요 자리에다가 분사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주어가 다른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지? 응,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해석은 뭐뭐가 뭐뭐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죠? 그러면은 583번 한번 해볼까? 역사는 계속된다. Old ideas. 자, 봐봐. With.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거든. 역사는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응? 길을 내주면서. 그지? 그러면서 계속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된 놈이 새로운, 새놈한테, 응? 길을 내주는 거잖아. 따라서, giving way to. 이렇게. 이해가죠? 네. 다음 거. 자, 요거는 with their head, 그 다음에 buried.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어? 머리를. bury 하면 원래는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이거든. 스마트폰에, 응? 그렇지. 응?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에 머리를 쳐박고 그러고 앉아있더라. 그죠? 자, 넘겨서 8번, 9번. 자, 8번, 9번 보자. 8번 보면 보자. In the middle of global economic hardship,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many people lose their jobs.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갖고 하고 나서 쉼표 찍었지. 그죠? 그래서 실업률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 근데 동사를 또 쓰면 안 되지.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를 또 쓰면 안 되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야? 접속사 생략하고 분사구문 pushing 이렇게 쓰면 되죠. 9번은 조심해야 될 게, 주어가 these cellular phones가 주어야. 그래서 이 핸드폰이 히트 쳤다는 거거든. 가격을 조금 어떻게 낮게 지가 책정해서 책정됐겠니? 책정됐겠지. 따라서 priced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죠? 1에서 7번까지는 숙제. 해석 써오는 거다.